강원도동의 시와 삼척시 경계에 위치한 해발 1353m의 두타산. 신선들이 논일던 무릉 계곡이 있으며 그 풍경에 가슴이 설레는 산입니다. 오늘 우리는 삼척시로 두타산을 오르려 합니다. 단원 김홍도의 그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무릉계곡,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신선이 논일던 자리 무릉반석, 그 위엔 특별한 글귀들과 이름이 많이 쓰여 있는데 제 이름도 한자 적어놓고 싶더라고요. 아, 사람 이름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, 아, 여기에 아까 입구에 쓰여져 있던 무릉선원의 필체가 여기가 있고 여기에 있던.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. 바로 요 입구에 쓰여져 있던 글씨가 여기 있는, 네, 게 바로 요겁니다. 요 글씨가 무릉선원 중대천석 중대청석. 예, 두타 동천. 조선 중기 그 복내 양산 선생님이 이곳을 다녀가시면서 이곳의 절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초소체 12달을 남겼대요. 진짜 아름다워요. 예. 중대청석 두타 동천. 두타 동천. 예. 무릉선원. 네, 이곳이 바로 정말 무릉선원이죠. 두타 동천이라. 그, 이게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. 머리를 비워야 신선이 될 수 있다. 저도 오늘 머리를 비우고 신선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.